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3회 수질환경 산업기사 두 번째 과목 방제기술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1번 계산 문제네요. 자, 지금 유입수의 BOD 농도를 구한대요. 자, 처리수 BOD 농도 나왔죠. 그리고 지금 제거 효율이 1차, 2차, 3차 처리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1차 처리, 2차 처리, 3차 처리 끝나고 나서 지금 나온 처리수 농도 값이 5 미리그램 버리떠인 거예요. 그죠? 이때 그리고 제거 효율이 1차는 40, 2차는 80, 3차 처리했을 때 제거율이 15%. 자, 이때 유입 농도 얼마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우리 이때 처리수 농도는 유입 농도에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구해요? 1 빼기 첫 번째, 1 빼기 두 번째, 1 빼기 세 번째 이걸 다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C0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C0를 요거 숫자만 한번 넣어볼까요? 자, C는 5죠. 5는 C0에 1 빼기 0.4, 1 빼기 0.8, 1 빼기 0.15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 C0 값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요. 얼마 나와요? 네, 49.01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네, 2번이에요.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직렬 연결할 때, 자, 우리 지금 여기 나중 출구 농도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총 제거율은 1 빼기 1 빼기 첫 번째, 1 빼기 두 번째, 1 빼기 세 번째 이렇게 구하면은 총 제거율이 된다는 것도 같이 정리해 주십니다. 22번. 자, 모래여가예요. 모래여가에서 공급 구멍보다, 그러니까 비, 여기 공급이 뭐예요? 여가, 여재가 이렇게 있으면 빈 공간이 공급이죠. 이 공급보다 더 작은 부유물질, 그러니까 SS를 제거할 때 모래의 주요 제거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여가, 특히 이제 모래여가 할때 원리로 작은 애 제거할 때 원리 아닌 거 찾으라는 거예요. 부차, 응결, 거름 다 되는데, 이때 흡착이라 그러면 틀리고요. 생물학적 흡착 그러면은 맞아요. 근데 지금 모래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흡착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려요. 23번. 자, 교반기 동력 구하는 거네요. 공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우리 교반기 동력은 어떻게 구하나요? 점성 계수에다가 G의 제곱, 그 다음에 V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여기에 이제 대입만 해서 여러분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동력 효율이 있어요. 효율이 있으면 효율은 네, 어디든, 펌프든 어디든 전부 다 효율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우리 속도 경사 G값이 여기 있고 체류 시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폐수량 유량이네요, 단위가.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효율, 동력 효율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점성 계수 값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 넣을 때 여러분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넣어 주시면은 숫자만 넣어도 이 값이 와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다 바꿔서 이제 숫자만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요때, 그리고 요 V가 뭐냐면은 부피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부피가 없어요. 요거는 뭘까요? 부피는 유량 곱하기 체류 시간하고 맞죠. 그래서 우리 QT로 바꿔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점성 계수 숫자만 넣어볼게요. 10에 마이너스 3승. 그 다음 속도 경사 40이죠? 40의 제곱. 그 다음에 유량 봤더니 단위가 지금 얼마예요? 큐빅미터 퍼 데이예요. 그죠? 그다음 체류 시간은 30분이에요. 자, 단위 지금 제가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단위가 안 맞죠? 미터는 맞는데 시간이 지금 안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뭐 해주셔요? 우리 하루는 몇 분?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니까 24 곱하기 60 하면 1440분이에요. 그죠? 하루는 1440분이에요. 그래서 요 값을 넣어줘서 계산하면 2만 곱하기 30 나누기 1440분. 요렇게 해야
세크 단위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요걸 이제 뭘로만 나눠주시면 돼요? 효율 60%니까 0.6으로만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요. 네, 1111.11 나와요. 그래서 정답 4번.